자, 김상우 입장에서는 첫 경기로 테란, 두 번째로 테란. 테란도 좋은데 대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의 종족만 꾸준히 상대하면 되는 선수들이 아주 이제 전략으로 승부하는 전략형인 경우에는 전략이 노출되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김상우 선수처럼 기본기와 힘으로 테란을 상대한 선수는 오히려 테란만 쭉 두 명을 상대하는 게 더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마사 고인기는 산도 못합니다. 적은 힘들지만, 아, 신의 등도 까다롭군요. 네. 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김상욱 선수는 운영, 예, 예, 별명도 옛날에 뭐 마상욱 선수, 뭐 아재원 선수가 또 운영을 보이게 한다는 어떤 느낌을 주는 운영가이기 때문에 특별한 초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방송 무대에 나와야 돼요. 연습실에서 한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경기 가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고인규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노란색 테란이에요. 자, 이에 맞서는 이제 김상욱입니다. 네, 김상욱 선수의 어떤 테란전만 두 번 한다는 점과 요즘 들어 테란전이 급격히 좋아진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상욱 선수 쪽으로 웃어주고 있는 좋은 측면은 팀의 기본기도 강하고 변칙 또한 굉장히 잘하고 컨트롤이 우수한 이런 테란 유저가 둘이나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신상문, 예, 그리고 김창희 두 명의 선수가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더라고요, 김상욱 선수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크게 작용하는데, 그러나 고인규 선수로서는 요즘 저구전이 매우 좋은데다가 태태전이 부진하긴 하지만 고인규가 신승에게는 굉장히 강합니다. 맞습니다. 예. 좀 옛날에 많이 싸우긴 했어요. 그렇죠. 예, 성적이 매우 앞서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과연 김상 선수가 그런 준비 많이 했을 텐데, 자, 실전이에요 지금요. 16강 조지 방식 가느냐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뭐 화이트 팀에서 스타리그 16강 진출을 지금 다 이뤘죠. 신상문, 김창희. 그렇죠. 뭐 박명 선수 그렇고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네. 아, 김캐리 전성 시대예요. 네, 7위 이상까지. 네, 한번 내려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경기 3전 2선 승제로 진행됩니다. 스포링볼까지 들어왔어요. 네. 뭐 아무래도 과감한 형태였던 12 안마당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12 드럼 풀로 시작을 네. 하면서 안마당 가져가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상대의 어떤 그 8배럭 플레이도 어느 정도로 좀 염두에 둔 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11시 지역이 나와 고인규 선수가 입구를 틀어막는 모습인데 저기는 저렇게 하면 완벽히 막힙니다. 네. 입구 쪽 아래쪽에서 이렇게 입구를 봉쇄하고 있는 고영규 선수고요. 네. 이제 본진 모습 다 보여줘요. 아, 그래도 일단 오버로드 정찰을 통해서 상대의 빠른 태클을 확인했다는 건 뭐 요즘 테란들이 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합니다만 어쨌든 저런 형태로 가면서 벌처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영규 선수가 일단은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자, 최근에 김상 선수 며칠 전에 구성훈 선수에게 제대로 장기전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꺾은 바 있었고, 저러면서 하나하나 지금 김상우 자신의 평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스타리그 16강만 가면 이제 김상우에 대한 이제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이 홀리월드 맵은 여태까지 그 테란데 저그는 9번 있었고, 예, 5대4로 저그가 딱 한 경기를 앞섰습니다. 그래갖고 뭐, 팩토리를 네. 언덕 위쪽에다가 올려서 지었고요. 지금 일단 전진해서 팩토리를 또 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런 플레이를 막기 위해서는 12 앞마당을 가져가는 선택이 오히려 김상욱 선수에게는 더 좋을 뻔 했는데, 고인규 선수가 준비한 이런 형태의 플레이는, 예, 선수 본입으로 가게 되면 앞마당의 처리가 늦지 않습니까? 예, 앞마당의 처리가 완성되는 시점에 성큼보다도 오히려 벌처가 더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요. 자, 첫 벌처는 길잡이로 올 겁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뭐, 김상욱 선수가 이제 빠른 뭐, 그드론 한다든지, 뭐, 어떤 형태로 플레이를 할지 모르니까 입구를 막고 출발하긴 했으되, 예, 일단 열어줬고요. 김상욱 선수 아주 이제 빠른 저글링은 아니라는 판단에, 그 다음에, 팩토리를 저 위쪽에다가 이렇게 지은 거는, 뒤쪽과, 뒷길과 앞길과 이렇게 심시티를 통해서, 줄이거나 아니면 틀어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저 권규 선수가 준비한 빌드는 일단 벌처를 한번 찌르고, 예, 상대 저그를 가난하게 만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더블 커맨드 힘을 바탕으로, 예, 베록스를 늘리는. 그러면 어떤 고인규 선수가 원래 저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바이오닉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자, 그래 벌처.
뭐 네. 아는데 갑니다. 네, 김상욱 선수는 지금 저글링 찔러 본 거를 가지고 그냥 앞마당에 이제 커맨센터 짓는 정도까지만 좀 확인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 뭐 팩토리의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눈으로 보지는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최초 고인기 선수의 빌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응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맵은 뭐 밀어넣기도 하고 다양한 전략 전술이 구현되는 그런 맵인데 아스펜 선수는 뭐 무난히 가고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 조심해야 돼요. 벌처로서 흔드는 플레이가 지금 별다른 성과를 못 거뒀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김상욱 선수가 히드라이스크의 힘을 바짝 실어놔가지고 예, 아예 가난하게 몰아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 의도를 간파를 해서 탱크를 생산하든 아니면 예, 마인을 뭐 개설하든 벙커를 뜨든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도 고잉크 전반적으로 페이스가 좀 예전보다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구전만은 여전하거든요. 자, 여기서 살아서 신의 순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스타리그 16강 가야 돼요, 고잉규. 히드라이스크의 의도는 없네요. 지금 앞마당 채취에 게스트 채취를 지금 빨리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렇게 해주면서 뮤탈리스크를 띄운 모양입니다. 그렇죠. 히드라는 뭐 수비적인 의도로 어느 정도 뽑았을 뿐이고요. 예. 뭐 그냥 글쎄 그 예. 보초병이 있어도 벌처들이 활약을 종종 이제 하곤 하는데 지금 이렇게 속도 업그레이드 벌처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 벌처를 이렇게 들어오게 만든 거는 김상욱 선수 좀 아픈데요. 왜냐하면은 네. 네, 들어 하나 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예, 예. 선풀을 들어간 상황에서의 플레이기 때문에 아주 부유하지도 않고 거기다 스파이어를 보여준 건 좀 큽니다. 앞마당 그렇죠. 게스트 채치까지도 보여줬고요. 네, 네. 벌처가 75원이고 뭐 드론 두 개 잡았으면은 그 뭐 네, 돈만으로도 아 드론 하나 잡은 거거든요. 아까 저글링 한 개 잡았었죠. 예, 돈은 딱 그 예, 본전 쳤네요. 본전 치기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벌처 한 기로. 예, 김상우 선수의 의도 자체가 그냥 예, 히드라이스크를 보여주고 뮤탈리스크로 예, 히드라이스크 대비하게 만들고 뮤탈리스크로 타격 들어가려는 의도도 있어 보였는데 아 근데 예, 지금 저글링이 급격히 늘렸어요. 그쪽에요. 예, 뒤늦게 오히려 저글링이 튀어나왔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스타포트를 상대가 확인하니까 예, 보여주고 그렇죠. 저글링 러커로 저글링 러커 히드라로 상대방의 앞마당을 한번 띄우겠다. 예, 이런 의도 아 뒤로 넘기겠다는 아 의도인가요? 네, 밀어넣고 한번 벌어 엉보러 플레이 예, 돌아갈 수 있어요. 예, 예. 지금의 이런 러커 플레이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마스터링 바 같은 미네랄 뒤쪽에 네. 고영규 선수는 베라스 두 개 늘렸어요. 거기다 지금 스캔까지 두 개 달아놓고 있고 혹시나 네. 모르는 정면의 돌파마저도 벙커 안을 더 지으면서 네. 네, 이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뒤로 넣겠다는 게 아니라 저 뒤로 넘어 한시 지역으로 가는 거였었죠. 예, 예. 벌써 들어! 벙커 준비했네! 막 들어가는 거! 막혀요, 막힙니다. 네. 그래도 크게 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상우 선수의 상황이 이거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네. 언버로에서 네. 뒤로 물린 거는 정말 잘했고요. 예, 원벙커였다고 해도 예, 골리앗들이 저렇게 있고 그러면 저글링 러커로 뚫는 게 그래도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벙커 둘이면은 아주 택도 없는 네. 상황이에요. 완벽히 예. 대처하고 이제 들어갔다가 예. 다 던지지 않았어요. 동시에 다섯 시 멀티에 김상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좀 심리전을 김상우 선수가 걸었는데 고인규 선수는 뭐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이 할 것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플레이에 대해서 지금 전혀 데미지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김상우 선수는 선너커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선너커를 활용해서 데미지를 주면서 드론을 보충하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예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를 전혀 마련하지 네. 못했습니다. 네, 고인규 선수가 뭐 컴셋이라든지 이런 걸로 확인한 거죠. 예. 그리고 또 고인규 선수의 지금의 플레이가 양수 겸장 적인 측면이 또 있습니다. 뮤탈리스크가 날아오면 뮤탈리스크에 대한 수비도 좀 되면서 지금같이 저글링 넣고 강행 돌파를 하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좀 예, 체제가 우수하네요. 지금 고인규 선수 네. 지금까지는 별다른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힘을 키우고 있어요, 고인규. 네. 이렇게 해주면서 이 타이밍에 이제 나름대로 김상욱 선수는 초반에 가난했던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드론 보충해주고 확장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가운데 멀티가 빨랐던 고인규 선수는 탱크 시즈 모드 된 순간 네, 그리고 베슬이 나오는 첫 타이밍 때 이 치고 나오는 게 꽤나 강력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막으면 다섯시를 활성화시켜서 게스통을 3개, 4개 가져가 김상욱이 좋은 거예요. 예, 네, 그렇기는 한데 지금 고인규 선수가 한 타이밍 잡을 때 김상욱 선수가 예,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병력이 꽤나 필요하고 예, 거기에다가 근데 테크트리와 멀티 양쪽에다가 지금 모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김상욱 선수가 두 마리 이상의 지금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약간 드는데 예, 한번 고인규가 예, 타이밍 잡고 뭐 투컴 셋인데다가 예, 굳이 뭐 배스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예, 한방 타이밍 잡고 밀고 나면 김상욱 선수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이언스 퍼셀리트 거의 다 완성이 됐고 일단은 뭐 현재까지 대치 중입니다. 그런데 고인기가 곧 움직일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배슬이 하나 나오고 한 3탱크 정도 준비되는 타이밍이 이제 치고 나갈 텐데요. 아무래도 골리앗 생산을 좀 몇 개 하다 보니까 베럭스 자체의 어떤 그 병력은 많지 않은데 이게 지금 현재 꽤 강력합니다. 네, 저그의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은 디팔러가 나오기 전에 가장 좀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베슬이 나오면은 나중에 갖고 베슬을 이제 합류를 시켜주더라도 일단은 베슬 나올 때까지 괜히 가만히 앉아있으면 지상이 그동안에 드론도 뽑고 그 드론 뽑은 거 돌려서 병력 확충한단 말이죠. 이렇게 병력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고인규 선수 판단 정말 적절해요 지금. 조컴 제대로 지금 순조롭게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가장 좋은 것은 글쎄요 지금 뭐 투스캔의 어떤 힘도 있는데다가 베슬이라도 그나마 좀 잡아내서 시간을 벌어야 될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에 김상욱 선수가 좋은 게 없었기 때문에 얻었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베슬 기다려가지고 베슬하고 같이 나오면은 정말 김상욱도 병력 많아져 있습니다. 저 베슬 없이 투컴세 팀으로 여기까지 밀고 나온 다음에 디파일러가 뜨더라도 상대방 입구 쪽을 조이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죠. 베슬과 함께. 네. 그렇죠. 예. 자, 그럼 디파일러가 추가가 되면 한 다음에 버텨낼 수 있을지요, 김상호. 문제는 한 방향 공격으로는 저그가 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화력이 안 되는 데다가 포위 공격도 안 되죠. 베슬, 디파일러의 컨슘 타이밍보다 이 지금 압박이 더 훨씬 빨라요. 거기다 첫 베슬 안 돼. 첫 디파일러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다 보입니다, 럭커. 럭커만은 뭐합니까? 사거리 겐테크가 다 쏘고 있는데요. 버틸 수 있을지 김상욱 더 밀려날 데도 없어요. 네, 게다가 이제 디파일러가 이제 확장기 노출. 네, 좀 이따가 디파일러가 이제 나오면은 어떻게든 이제 밀고 나갈 수야 있겠죠. 이제 그 이전에 피해를 많이 첫 디파일러 잡히면 무조건집니다 지금 거의. 저글링도 지금 다 빨려 들어갔고요. 예, 이거 뭐 막는다고 해도 저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다크 소울을 걷어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걸 다크 소울을 걷어낸다고 할지라도 디파일러 숫자가 또 충분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걷어내고 센터까지 쭉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겨우 걷어내는 정도로 해서 센터를 테라넥이 내주게 되면 멀티가 밀립니다. 예. 그러니까 아, 버리가 변한 주차 여기요. 뒤는 지금 강물이거든요. 네. 한 번도 낙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크소원도 지금으로서는 딱히 어떤 전세를 역전하는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네. 수비형 다크소원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은 두 차례만 다 아시는 거거든요. 네. 아, 확실히 야, 정말 그 이 T1의 테란이구나 싶은 느낌의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게 어떤 그 저그가 어떤 체제를 선택하든지 간에 수비가 어떤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밀릴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한 것이긴 합니다만 물론 어쨌거나 어떤 체제를 택하던 간에 카운터가 될 수 있는 체제를 수비 체제를 들고 나온 모습이었거든요. 네, 김상욱 선수의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소극적인 어떤 빌드 준비와 함께 뭐 12풀 자체 이후에 멀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뭐 8베럭의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12 앞마당 이후에 2에 또 가능했었고요. 뭐 그것보다도 좀 어중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어까지도 올리고 지제네. 그 벌쳐 찌는 거에도 자신의 의도 다 노출이 되고 약간 자원채취 못하면서 휘둘렸고요. 그 원벌처가 굉장히 그 나오자마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오자마자는 어느 정도 뭐 히든이라든지 숫자 일정 숫자 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벌처가 사실은 그 무위로 돌아가는 이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김상욱 선수가 일부의 히든이를 전진을 시켰다가 벌처의 진입을 허용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꽤 컸다고 봐야겠죠. 네. 자, 김상욱 선수 프로리그에서 보여줬던 그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그냥 꼼짝 가장 무난한 색깔 없는 경기라다 고인규의 안정적인 플레이 한 방에 무너졌어요. 네, 원래 보고 상대를 보고 맞춰하는 플레이 운영에 특화된 선수인데 현재 플레이로 봐서는 아직까지 몸이 풀리지 않았거나 아직도 긴장을 극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네, 고인규 시작 좋고요. 두 번째 경기에서 끝날 수 있을 것이지 잠시 후 아웃사이더로 돌아오죠.